너희들은 공공장소에 낙서하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어? 자신들이 한 낙서들을 직접 지우게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은 손을 잘라버려야 돼. 얘들아, 좋은 아침. 좋은 아침. 난 너무 멋진 죄로 체포된 적이 있지, 크크. 아? 물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고 나왔지만 말이야, 크크. 크크크크크크 죽을래?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이 생각났어. 매일매일 당신을 더 그리워하게 되네. 크크크크 난 이거 보고 완전 너 생각했는데. 왜? 너 척추측만증이었을 때 기억나서 크크크크크크. 난 너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어. 너가 만약 달을 원한다고 하면 밤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. 난 단지 너가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하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. 아, 그건 불가능해. 얘들아, 보통 연애할 때 사랑해라는 말은 사귀고 나서 한두 달 지나야 쓰는 말 아니냐? 한두 달? 나는 사귄 지 3일 만에 사랑한다고 말했는데. 3일! 나는 사귀기 시작한 당일에 말했어. 잠깐, 너희는 사귄 후에야 사랑한다고 말해? 엔티바, 내가 너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냐? 뭔 헛소리야? 나에게 그런 기억 따윈 없어. 흠, 적어도 기억력에는 문제가 없군. 다행이네. 야,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엔티비 사실 너 좋아해. 헛소리 하지 마. 진짜래도 크크. 걔는 너를 위해서라면 달리는 차에도 뛰어들걸? 걔는 원래 재미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 인간이야. 크크크크 틀린 말은 아니네. 애들한테 심한 농담하는 거 이제 그만해주면 안 돼? 크크, 내가 왜?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. 쟤한테 그만두라고 말하는 건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그냥 걸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. 오, 비유 잘 지내, 크크크.